오늘은 룸메이트 가족들의 고민 두 가지를 아 가보면 압니다.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어디 가는 거냐면요, 우리 저번에 한글 공부했었잖아. 소 잃고 외양간 친다. 또 나온 거. 첫 번째는 준영 씨와 류에이 씨의 우리말 궁금증 풀어주기.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이 외를 쓰지 않아. 이 외가 더 나한테는 안정감 있고 진짜 외롭게. 더 안정감 있는 건. 류에이 씨가 두 사람을 위해 특별한 선생님을 모셨답니다. 한글 공부를 하면서 사실 나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난 법칙을 알아보고 싶어.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형이 말하는 그 법칙을 자세히 알려줄 선생님을 지금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예. 준영 씨와 류에이 씨에게 우리말을 가르쳐줄 특급 선생님은 과연 누굴까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나도 좀 배워보려고. 카페에서 공부하고. 그럼 뭐 먹어도 되지. 아 그럼. If you want a lover, I'll do anything you ask me to. And if you want another, 팟캐스트 아마추어인데 누군지 알 것 같아. 좋다. 선생님 기대하셔도 돼요 진짜. 그래? 진짜 능력 있는 분 모셨어요 제가. 그래? 한글만 하는 사람? 한글 아니야. 되게 다재다능하고 다방면에 다방면에. 너는 뭐니 왜 왔어? 아니 선생님 너 알아요? 너 알잖아. 너 알잖아. 니 말이. 왔어 맨. 아이고 반갑습니다. 너 선생이야? 너 한국말. 너 선생이야? 너 한국말. 아 선생님이야 선생님. 한국말 잘해. 내가 너 선생이야는 뭐야? 너 말이 앞뒤가 안 맞네. 벌써. 원래 제가 작정을 하고 왔어요. 무슨 작정? 무슨 패션이야 도대체? 이거? 마당놀이라고. 너 지금 너 한국 사람 맞아? 너 세배할래? 너 지금 5천 원 갖고 왔거든? 티셔. 아까 준 거 보여줘. 그렇게 화내지 마. 아니요 티셔. 아니요 티셔. 알겠다. 존댓말. 존댓말 보자 사이. So fine, honey, honey. 자 오늘 공부를 위해서 우리 전영민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있어요. 전영민 선생님께서 많은 방송에서 재밌는 모습, 예능에서 재밌는 모습 보이셨지만 사실은 그 전에 우리나라 세 개의 언론사를 그 시험을 패스한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 재밌어. 진짜? 재밌는데 선생님한테 삿대질 하면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반말해서 삿대질 해야 돼요. 이 모든 게 10분 안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나한테도 코고라. 그 사람 그러면 나중에 얘기하고 한국 공부하러 왔잖아요. 그때는 저기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몰라서 저도 이제 외국인들하고 방송을 많이 해가지고 5만 가지 상황을 다 겪어봤거든요. 근데 전혀 지금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일단 궁금한 거를 좀 여쭤보세요. 뭐 궁금해요 우리말 중에? 아이하고 어이를 언제 쓰는지 잘 모르고. 아하. 그리고 왜? 위? 내가 보기엔 위같이 보이는데 그게 왜? 얘는 우하고 줄. 무슨 위? 우하고 줄. 무슨 위? 자, 왜? 난? 왜랑? 왜랑 왜? 네. 아, 이거? 네. 이거랑 이거? 네. 네, 받침도 힘들어 하잖아요. 그렇지. 시옷하고 더블 시옷. 더블 시옷? 네. 더블 시옷, 싱글 시옷. 더블 시옷. 언제 쓰는지 모르겠어요. 싱글 시옷. 이거랑 이거? 외워요. 외워요, 지금 보면. 근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단어는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그래요? 어쩔 수 없대요. 네. 그럼 왜, 이런 건 헷갈리죠? 뭐, 되다 이런 거 헷갈리잖아요. 되다도 헷갈리고, 그것도요. 뭐요? 설렁탕이야? 설렁탕이요. 근데 어떨 때 보면 설렁탕이 설렁탕은 옛날 말. 옛날에 함흥냉면이요? 네? 함흥냉면이요? 잠도 볼 거야. 아니 그냥 성장이니까 함흥냉면이요? 함흥 아 함흥! 함흥은 지역 이름. 와. 그건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서울 이런 거 똑같아. 서울 그래. 그것도요. 뭐야? 이거 해. 해가 떴어. 그런 해. 그 언제 해. 요번 해. 그게 언제 쓰는지 모르겠어. 그게 아이로만 쓰느냐, 어이로 쓰느냐, 이걸 또 해 할 때. 저 죄송한데, 저 일정이 있어서. 조금만. 이 정도는 좀 몰라서. 제가 유천형 형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억지로 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맞아요. 외양간으로 한번 예를 들어주세요. 저번에 외양간을 자, 알려드렸는데. 외양간. 저 외가 네. 싫으시대요. 이걸로 가요? 예, 왜냐면 그게 더 안정감이 있대. 근데 그 뭔가 옆에. 아, 근데 무슨 일인데요? 뭐냐면, 아, 뭐냐면 옆에는 이거 보세요. 아, 진짜. 이건 내가. 아, 이거 몸도 안 좋으신데 그냥 앉아계세요. 아, 몸 괜찮아. 뭐냐면 여기는 네. 이게 예를 들어서 네. 이 바깥으로 줄이 가잖아요. 네. 그럼 왜? 어. 이 느낌이 왜? 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이거는 보면 오이. 얘가 옆에 없잖아, 받쳐주는. 어. 오이처럼 뭐. 오이가 아니고, 네. 잘했어요. 네. 이거를, 왜? 네. 네. 얘는 약간 덜, 왜? 이런 거. 어,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얘는 네. 왜? 팔을. 네. 반만. 왜? 어. 왜? 아, 오케이. 왜? 그럼 얘는 언제, 얘는 언제 써요? 얘요? 네. Why? 그거 할 때만 쓸 때, 그거 할 때만 얘가 왜예요? 그렇진 않은데, 네. 그러니까 보통 이걸 많이 헷갈려요, 사람들이. 왠지냐, 왠지냐. 오, 헷갈리죠? 어, 고! 이거 내가 알려줄게. 확실한 거. 그러니까 그만 좀 말해, 정신사는. 왠지는 왜인지의 줄임말이에요. 아! 오늘은 왜인지. 아! 그러면 그건 줄임말이. 그러니까 왜인지의 왜인을 왠으로 줄인 거지. 왠지. 이거예요, 이거. 오케이. 이유가 뭔지? 어, 이유가 뭔지를 할 때는. 그냥 나머지는 다 이거야. 왜 발음나는 건 다 이거야. 그냥 왜인지란 뜻일 때. 왠지란 뜻일 때는. 그 짧을 때 이렇게 항상 쓰는 게 이 어이를 쓰는 거다. 우하고 어이를 쓰는 게 항상 짧을 때 쓰는 거죠. 왠인지. 이럴 때. 무슨 얘기야, 이게? 이게 이렇습니다. 예, 이게 간단하게, 간단하게. 보통 유치원생들도 이 정도면 다 이해했는데. 오늘은 왠지. 오늘은 왠지. 왠지 난 네가 좋아. 어. 뭐 이런 말에. 그거는 우. 아니, 우고 하지 말고. 엔. 아니, 그런 말. 우어엔. 그냥 들어, 그냥 들어. 자. 오늘은. 오늘은 왠지. 아니, 들려줄게, 말이야. 대충, 우리나라 말하면 요거라고 생각하시고, 요거는 Y의 뜻일 때는 이거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건 이제 이해하겠어요. 근데 저분은 아. 이해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저기. 아, 이 사람은 원래 말 많이 안 해요. 왜냐면 이 사람은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듣는 걸, 왜냐면 예의상 듣는 걸 좋아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아, 이해되고 있죠. 네. 이것도 헷갈리지 않아요? 이거 되게 헷갈릴 텐데. 이거냐, 이거냐. 어렵다. 나 그 왼쪽 거는 처음 봐. 그럼 안 하겠습니다. 이걸 처음 봤다고, 이거를? 어. 그럼 어떻게 발음해? 이거요? 응.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발음?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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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 아니. 아니, 아니? 러시아. 러시아. 독일어, 독일어? 아니, 봤죠. 나 한 번도 못 봤어. 이거 왜 못 봐? 얼마나 많은데, 이게. 그래? 예. 네. 한 번 아르켜줘봐. 아르켜줘봐는 없어요. 어. 가르쳐줘봐. 어. 한번 가르, 그럼 아르켜줘봐는 언제? 없는 말이에요. 어, 네. 사투리. 없는 말. 어, 그래? 아니, 하의 줄임말이에요. 아, 아. 이게 여기서 안. 아, 봤어, 봤어. 어디서? 아니, 할 때. 너 그거, 아니? 이거 할 때. 너 이거 밥 먹었어? 아니? 할 때 저거 쓰는 거지. 맞아, 맞아. 너. 아니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거 정말 쉬운 거 있습니다. 어. 이렇게 가려봐요, 문장에서. 그래서 말이 되면, 오케이. 얘는 가려서 말이 안 되면, 얘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쓴 문장 중에, 봐봐요. 밥을 먹지 않습니다잖아요. 얘를 가려봐. 밥을 먹지 씁니다. 말 돼요? No. 안 되니까 니은 이웃. 근데 이거는 너 안 하면 나도 안 해. 안 지워봐요. 너 하면 말 되죠? 그러면 안. 나도 안 해. 안 지워봐요. 나도 해. 말 되면 안. 말 안 되면 니은 이웃. 말 되면 니은. 끝. 눈만 자자. 눈만 자자. 끝. 오케이, 오케이. 선생님 힘드시니까 잠깐 좀 쉬어요, 우리. 아, 쉬다 또 하려고 그래? 이거 한 다음에 우리 집에 가서 놀자. 밥 먹고. 어디서 스케줄이 멈추지 마. 멈추지 마. 막 저는 바쁜 사람처럼 하고 있어. 계속되는 우리말 수업. 근데 준영 형이 보면 되게 부러워요. 어, 왜요?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되게 뉴욕어처럼 하고 싶은 로망이 있는 발음. 그 앞에 막 하는 말들 있잖아요. I'm, you know, it's like, you know, I'm,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걸 막 혼자 해보는 거예요. 웃긴 건 하나 얘기해줄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머, 맙소사. 이렇게 말하잖아. 그럼 미국 사람들 하게는, 오 마이 갓! 이 표현력이,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어머나, 맙소사! 이렇게 말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영어 할 때 조금 그 표현력을, 뭐, 우리나라, 아유, 자식아. 이거잖아. 미국 사람들, 오 마이 갓! 어머나, 자식아! 막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니까 그것만 조금 집어넣으면은, 미국 사람 말처럼 되고, 이 흐름하고 구름이 더 길어져. 예를 들어서 백화점 갔는데, 뭐, Oh, dear, you're so beautiful. That's so cute. Oh my god. 막 이렇게 말하고. 그럼 우리나라, 뭐, 우리나라 백화점은 누가 그래? 아, 우리나라 백화점도 그래요? 백화점은 이런. 너무 이뻐. 이거 어떻게, 몇살이야 이렇게 말하고. 아, 그렇게는 안 하고, 아우, 너무 잘 어울리지. 딱이시다. 어머, 딱이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하죠, 우리도. 형님, 약간 제스처가 좀 과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현지에서는. 거기 사람들은 말할 때 이 손으로 많이 표현을 해. 맞아. 손으로 많이 표현 더 하는 사람은 이태리 사람들이야. 걔는 이렇게 하지. 해줘요. 근데 우거 이거는 이 알잖아. 이렇게 해서 이제 에미미미 이쁜 이탈리아노 피자 라자냐 건달로 라자냐 스파게티 토르탈리니 람보르기니 피자 무치라 이렇게 하잖아. 우리 심지어 욕할 때도 모션이 없잖아요. 그렇지. 더 무서워, 그게. 그렇지, 그렇지. 더 무서워. 우리 사람은 욕하면, 에이씨. 한국 사람은 싸우면 여기서 이러잖아. 에이씨. 싸우면 그냥 끝이지. 아이, 야. 이거지. 리본을 이래. 봐봐, 리본을 이래. 내 what the problem, man? 내 what the problem, man? Hey, you want some? Hey, you want some, man? Come on, man. Oh, oh, you want some? Oh, you want some? 그렇게? 어, 그렇게 한다니까. 그냥 이거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너 나 너 내 거 너 나 좀 맞추고 싶어? 그렇게 한다. 맞았는데 동작이 되게 커. 동작이랑 표현이 미국만 하면 you know what this is adjective. 하면서? 그렇지 adjective. 그거를 되게 많이 쓰는 나라야. 어 이거 짭짤해. 어 이거 짜. 아 이거 코랏네. 이거 코링네. 이거 꼬랏네. 이거 구린네. 뭐 이런 게 많지만. 걔들은 그런 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 말이 말도 안 되니까 이걸 it's very spicy. 아. 이건 너무 매워. 아, 설마 그렇게까지 안 하겠지? 아 진짜. 아 뭐 안 그랬어? 아 그런 본 적 없는데. 야, 아 진짜 너 아 여자들 네. 많이 먹었는데. Oh God, it's so bitter. That is so bitter. 뭐 잘 먹은 게 아니고? 뭐 이런 거. 아, 너무 써. 이렇게 말한다니까? 아, 근데 미국, 한국 사람들 먹었는데 이래. 어, 이거 뭐, 어, 이거 너무 지금. 이거잖아. 어, 야. 뭐냐,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한국 사람 흉내 잘 낸다. 야, 이거. 한국 사람 흉내 잘 낸다. 이거 씁쓸하다. 어, 이거 싸. 어, 써. 아니, 이거 뭐, 어, 이거 짜. 그, 박준영 씨 노래 본인이 랩한 부분이 있잖아요. 오, 그래? 그거 쓸 수는 있어요? 저는 그거 썼을 때는 제가 아는 내 말투로 썼어요. 내가 어디가 좋니? 매일 널 고생만 시키잖니. 요거 마지막으로 한번 써봅시다. 내가 어디가 좋니? 내가 어디가 좋니? 매일 고생만 시키잖니. 두 분 다 썼습니다. 아, 네. 들어주시고요. 내가 어디가 좋니? 아, 누가 보면 욕 쓴 줄 알겠네. 내가 어디가 좋니? 매일 고생만. 잠깐만. 왜 고생만. 오, 식히! 야, 본인이 봤을 때 좀 아닌 것 같아서 다 가려놓네. 잠깐만. 식히! 고생만 식. 어, 식히! 어. 아, 식히, 지, 안니. 어. 어. 어디가 좋니? 왜 이거. 요이 완전 정답. 요이 완전 정답. 와, 뭐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두 분이 내가 어디가 좋니? 초급 중급이에요. 넌 뭐 얘기하는 거야? 왜 이런 사람이야? 나 한국 사람이야. 나 생긴 거 아니라 지금 한국 사람이야. 고생만 시키지 않니를 줄여서 잔니.
아, 잔니. 저도 오랜만에 정말 선생님 소리 들었어요. 선생님 진짜 잘 가르쳐 주시죠. 진짜로. Really, really. 너무 가르쳐 주시니까 잘. 우리는 가르쳐 우리는 발음에 대한 것도 다음에 한 번. 발음. 발음에 대한 궁금한 게 많거든요. 아, 근데 이제 로에는 우리말 다 되겠다. 괜찮아. 우리말 발음 안 돼서 대사 뺏기는 일 없겠다. 아니, 잘 있어요. 또 다음에. 너무 좋죠. 네.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돈 좀 드리려고. 아주 큰 돈 받았습니다.